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의 서인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불확실성을 다루는 수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우리 삶 속에서 수학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재조명을 해보는 그런 강의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상당히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내일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 내일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내일은 또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될지 등등 이런 것들 중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 인류는 예전부터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불확실성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점성술을 사용한다거나 천문을 본다던가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수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점성술과 같은 미신적인 행동들이 수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은 확률론이라는 것을 발단시켰고 확률론에 나오는 확률,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 대수의 법칙, 중심극한정리와 같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개념들을 개발을 하면서 이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런 개념들이 실제로 왜 나왔고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돼서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하고 때론 통제하고 어떻게 활용하기까지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인류가 불확실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딥러닝과 같이 불확실성을 이용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류가 어떤 발전을 이루었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냈는지 가급적이면 중학교 수준의 수학, 넓게 봐도 고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수학만 이용해서 한번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수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